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우리가 손금을 볼 때에 주요 3대 선인 생명선, 분해선, 감정선을 들어보셨죠? 이 세 가지의 손금을 가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명선이나 태양선이나 재운선은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로 손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지 밑으로 올라가는 손금이 태양선이에요. 이 태양선은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명선이 좋아도 이 태양선 자체가 없으면 재물 운이 약해지고 또 이 태양선이 아주 잘 발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재운선이 빈약하거나 없으면은 수익과 지출의 폭이 커서 재물을 쉽게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태양선은 세로로 감정선의 위까지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야 하고 길이가 길고 선명하고 굵으며 두 개 이상이 넘어가지 않을 경우를 최고의 태양선으로 보며 이 부분에 가로로 장애선이 있으면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됩니다. 이 태양선이 약하고 희미해도 이 새끼손가락 밑에 있는 대운선이 선명하게 되면 재물이 잘 모아지게 됩니다. 이게 다소 얕거나 선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낭비가 심하며 재주는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상책이라고 봅니다. 이 태양선은 이 운명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명선에도 억자는 영향을 끼치는 태양선의 유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지능선에서부터 태양선이 출발을 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살려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교적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 세월을 잇고 유행을 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유년법으로 보면은 중년기 이후에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머리를 써 지혜를 짜냄으로써 적지 않은 재물이나 명예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생명선의 안쪽의 아랫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재물운에 대해서는 부모의 덕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 부모들이 부유하게 잘 살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들은 생명선의 안쪽에 이 손목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집안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아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손금은 장남, 장녀 또는 막내 중에서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깊은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언제든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 태양선이 화려한 성격으로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로 그 기질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선이 이 생명선의 안쪽에 어느 쪽에서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모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잘 확인을 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선 안쪽에 이 윗부분 쪽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감성을 활용하는 일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선이 생명선의 안쪽 부위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형성이 되는 사람들은 미적 감각과 예술성을 살릴 일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의 지원도 받아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예술과 연예인 등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태양선 손금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여행선에서부터 태양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여행선 상에서 태양선이 출발하는 것은
여행이나 이사를 통해서 재산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시작해 환경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면서 새로운 운을 맞게 되며 그 순간에 성공의 기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새로운 땅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죠. 이 손금이 있는 사람은 나고 자란 곳에서 계속 살기보다는 과감하게 이사를 하여서 운이 트이는 곳에서 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태양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여행지에서도 좋은 운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여행을 즐기는 것도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토성구에 가까이 있는 태양선입니다. 이 태양선이 토성구는 이 중지 밑에가 되는데요. 이 태양선이 중지 밑에로 이렇게 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러한 태양선이 있습니다. 이런 손금은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손금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자신이 중심이 되며 대부분 스스로 꾸준히 개발을 해온 일을 크게 인정을 받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르거나 큰 권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태양선에서 이쪽에 토성구 방향으로 이렇게 지선이 있는 경우도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꾸준히 노력을 거듭한 끝에 크게 성공을 해서 부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태양선의 유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성구 가까이 있는 태양선입니다. 이 부분이 수성구인데요. 이 태양선이 수성구 가까이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손금은 재물을 얻어야 만족을 하는 타입입니다. 무엇을 성공이라 판단할 수 있는지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태양선 끝이 수성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성공을 한가름하려는 현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 등에는 그다지 구애를 받지 않고요. 이 부를 적당히 얻게 되면 일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태양선이 수성구 방향 쪽으로 지선이 있는 경우는 크게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손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태양선 유형의 손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